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우동을 먹으러 가는 길인데요. 체인점이긴 하지만 꽤나 맛있는 우동집입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스케상 우동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동을 먹으러 가는 길인데요. 지금 시간이 11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게들은 이미 영업을 마쳤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우동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케상 우동이라는 곳인데요. 뭐 체인점이긴 하지만 꽤나 맛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오늘 이곳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미크고버텐, 그러니까 고기 우엉 튀김 우동을 먹을 겁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내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일본의 가게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쾌적한 식사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이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태블릿을 한번 터치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먹을 우동을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세 개의 우동이 나오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제가 오늘 먹을 미크 거버텐 우동입니다. 그리고 그걸 누르면 양은 많이 할 것인지 적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양파는 뺄 것인지 넣을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녹색의 주문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주황색의 송신하기를 누르시면 모든 주문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도 760엔으로 꽤나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테이블을 좀 살펴볼게요. 왼쪽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텐카스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조금은 생소한 것이 보이는데요. 토로로 콤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식초에 절인 다시마를 가늘게 썰어 놓은 것입니다. 이걸 적당량 우동에 넣어서 드시면요,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문한 음식 나왔으니까요, 음식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식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스케상 우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곳 스케상 우동은요, 1976년도에 큐슈에서 처음 시작된 우동 체인점입니다. 그리고 이곳은요, 후쿠오카와 기타 큐슈 등 큐슈 지역에서만 만날 수 있는 우동 체인점이다 보니까 기타 타 지역에서 오는 일본인 현지인들도 꽤나 많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게에 입장하기 전에 메뉴를 보면서 이곳은 메뉴가 굉장히 많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많은 메뉴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인기가 있는 메뉴는 미크 고보텐 우동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요, 면발이 쫀득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단단한 우엉 튀김에서 오는 그 식감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고기와 우동의 조합이 좋은 것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그리고 이곳은 두 가지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첫 번째는 그 가격입니다. 사실 뭐 여기보다 더 저렴한 우동집은 분명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의 퀄리티의 우동을 제공해주는 곳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일본 여행을 많이들 와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 여행을 오셨을 때 이른 아침에 식사를 할 만한 곳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 아침이라고 하더라도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이 스케상 우동이 매력적인 것이고요. 24시간 영업을 하다 보니까 여행을 할 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와서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 이곳의 상호명을 스케상 우동이라고 했는지와 이곳 스케상 우동의 로고 마크를 저런 식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호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곳 스케상 우동의 창업주의 이름은 오우니시 쇼우지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한자를 보시면 가장 마지막 한자를 지라고 발음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독으로 읽을 경우에는 스케라고도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 중에 한 글자를 이곳 상호명에 넣어서 그렇게 명명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인 로고 마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이곳 스케상 우동의 로고 마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창업자의 이름 중 한 글자가 있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한자가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물 정자에 해당하는 한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듣게 되면 이곳 스케상 우동의 창업자의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 스케상 우동을 창업했을 그 당시에 스케상 우동만의 그 우동의 맛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한 그러한 종업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종업원의 이름이 이토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이토우상의 한자를 보시면 첫 번째 한자가 우물정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일본어로 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 스케상 우동의 창업자가 그 이토우상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고 마크에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토우상의 한자를 같이 넣어서 그 로고 마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우동 하나 먹는데 이러한 스토리들이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재미삼아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24시간이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다는 점, 게다가 맛도 꽤나 괜찮다는 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후쿠오카에 여행을 오셨을 때 식사할 곳을 정할 때 꽤나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